증시 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투자 곽상준입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오늘도 또 새로운 시도를 하다 보니까 뭐 일부 매끄러지 못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각을 재야 됩니다. 콘텐츠로 승부하겠습니다. 콘텐츠로 승부하겠습니다. 네. 아유, 좋은 말씀이십니다. 자, 어제 네. 좀 올랐죠? 어제 미국의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올랐다. 저희 신과 함께를 들었던 것 같아요. 왜요? 또? 네. 이제 깨달은 거지. 아, 이게 나쁜 게 아니었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처음에 마치 이런 거죠. 네. 그 통조림을 받았는데 통조림 껍데기가 너무 허름한 거야. 통조림? 통조림. 네. 미국 투자자들이 통조림 선물로 통조림 껍데기 통조림을 받았는데 네. 허름한 통조림 껍데기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익히 보았는데 낡은 것 같은 거를 하나 받은 거예요. 네. 뭐 이런 걸 선물로 줬어. 진짜 웃긴 애들이네. 겨우 이거야? 했는데 뚜껑을 딱 따봤어. 네. 우와, 그랬더니 그 안에 랍스터 생물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신선하게. 그래서 살아있어? 하물며? 네. 그러니까 통조림 안에서? 우와. 살아있어. 아, 또 거기서 다큐를 하십니까? 그래서 우와, 좋은 거였잖아. 이렇게 된 형국이에요. 이렇게 미국이? 예, 미국이. 그러니까 어제는 그 지난 주말장은 오히려 좀 별로 안 좋았잖아요. 별로 네. 분위기가. 그리고 뭐 좋은 건 아니었고 결과 발표됐는데 우리 이제 제3국 입장에서는 야, 너희 합의회 때문에 왜 하나도 안 올랐어? 뭐 이렇게 된 거였죠. 근데 하루를 넘어서 미국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내용을 곰곰이 씹어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아무것도 준 것도 없어. 근데 따지고 보니까 더하기 빼기 해보니까 우리는 금액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받았어. 야, 그럼 또 앞으로 받을 것까지 감안해보면 괜찮네. 이런 결론이 나온 거죠. 어제. 그래서 저희가 저희 방송을 들었다 이런 말씀 표현드린 게 실제로 지금 미국은 양보해 준 게 거의 없잖아요. 네. 거의 없고 뭐라 그래야 돼.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뺏은 거 중에 일부 준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내 거야 하고 확 뺏어 버렸는데 그죠? 자, 이거 절반만 가져. 아 근데 제 질문 어제 내가 방송 들었거든. 네. 녹음한 거. 그러면 중국이 손해 본 건 뭔데요? 중국은 일단 농산물 거의 두 배 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농산물 어디 뭐 갖다 버리나? 중국 사람들 먹을 거 아니야? 남을 거 남을 거요. 돼지니 뭐 다 먹을 거 아니야. 남을 거 같아. 아니, 썩어 문드러지진 않을 것 같은데. 냉동 창고에 그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의 냉동 창고. 어쨌든 네. 뭐 저 사오는 거 뭐 남미에서 좀 덜 사고 미국에서 그러니까. 더 사면 되는 거니까. 아니, 근데 그게 중국의 큰 희생이에요. 홍도 사주는 게. 중국의 가장 큰 희생은 제가 볼 때는 한참 뻗어 나갈 때 그 예봉을 꺾었다는 거. 그게 꺾였다는 게 제일 큰 희생 아닙니까? 아, 그건 기본인데 앞으로 드러나겠죠. 그것은. 앞으로? 예, 앞으로 이미 꺾였지만 앞으로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얻어올 게 많다는 거죠. 당장에 봤을 때 얻은 거 하나도 없네. 농산물만 얻어왔네 했지만 앞으로 얻을 건 지적재산권도 얻어와야 되죠. 금융시장 개방도 얻어와야 되죠. 얻을 게 많잖아요. 근데 많이 줬으면 또 뭔가를 주고 받아야 되는데 준 게 없잖아요. 거의 준 게 없으니까 미국이 예, 미국이 중국한테 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굉장히 유리한 이치인 거예요. 마치 그 기울어진 골대 축구장에서 싸우는 것처럼 네. 위에서 아래를 보고 싸우는 그런 정도의 입장이라는 거죠. 아, 미국과 중국은 네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인식을 했고 이러면서 위험 자산이 아 좋네 이러면서 분위기가 이제 가는 거고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 동안에는 미국만 좋았어. 네. 니네만 좋니 이랬는데 이 상황이 이제부터는 신흥국이나 이런 쪽으로도 아, 우리도 이제 좀 살겠구나. 목줄을 쫙 감아놨던 거 좀 푸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거죠. 미국만 고속도로에서 주유하고 달리고 있었는데 네, 이제 우리도 거친 비포장이 끝나가고 있는 그런 신호가 온다. 그러면 질문. 네. 미국만 좋은 게 아니라 다 같이 좋다는 거예요? 아니면 미국은 조금 슬로우 다운되면서 신흥국이 좋다는 얘기예요? 미국은 좋은데 신흥국은 더 좋다?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나빴던 게 해소된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나빴다는 게 왜냐하면, 미국 좋은 건 유지되면서 네 미국 좋은 건 유지되면서 왜냐하면 그동안에 목을 졸리면서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신흥국 입장에서는 글로벌 그 교육 환경 속에서 경제가 성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네. 크지 않습니까? 예. 뭐 원자재를 판다든가 이런 것들 그런데 이제 무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꽉 정체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풀리게 되니까 네. 아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이 팔 수 있겠구나 다시 과거처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경제 주체들도 아 이제는 좀 상황 더 보고 이제 투자를 할까 말까 결정을 해야 되겠군 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심리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굉장히 큰 진전이에요 이번 거는. 왜냐하면 여기서 더 뒤로 후퇴할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이거든요. 네.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쪼여졌던 것들이 언제 어디까지 어떻게 나빠질 거야. 우리가 올해 상반기에서 하반기 넘어가는 과정에서 계속 추가로 뻥뻥 터지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나빠져 하고 시장의 분위기가 싸했는데 네. 이제는 나빠질 때까지 나빠졌다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니까 심리는 드디어 올게 왔다. 이렇게 언발이 녹듯이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 시장 어제 같은 경우도 거의 안 빠졌어요. 그렇죠? 예, 그 아마 한국 시장의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어제 있다. 어제 왜 빠졌어야 되나요? 어제 뭐 올랐어요? 미국 시장이 안 올랐잖아요. 안 하나도. 예, 미국 시장 주말에? 근데 우리는 이틀간 목요일 금요일 30포인트씩 땡기면서 네. 굉장히 많이 올려놨거든요 지수를.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네. 미국 아무것도 안 올랐네. 이러면 실망하고 빠졌어야 되죠. 과거 같았으면 분명히 그랬죠. 올해 한 해 내내 우리가 본 그림 구도가 그거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제 안 빠졌어요. 그리고 대형 테크 주식들도 괜찮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드디어 이제 제3국 신흥국 그러니까 한국을 포함한 이런 쪽에서는 심리적으로 위안을 받기 시작했고 언발이 녹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며칠 더 보면서 확인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보는데 지표들 우리들에게 넘겨 들어오는 패들은 그럴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그럴 가능성은 그러니까 잘 풀릴 것이다. 풀릴 것이다라는 가능성. 그다음에 신흥국들의 투자 심리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가능성. 네. 일단 첫 번째 보면 오늘 그 미국 증시 좋았습니다만 그 남미의 보베스파는 떨어졌어요. 네. 상하이도 올랐는데 신흥국 같은 증시인데 떨어졌어요. 네. 이게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지금은 형성된 거죠.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라도 농산물을 그 미국 거를 쭉 사주니까 얘네 거를 못 사게 되겠죠. 네, 실제로 그 농산물 관련 주식들이 며칠간 예 며칠간 빠진 흐름 브라질에서 네 보여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지금 형성됐다는 건 이것들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심리들을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연결해서 봤듯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성향 즉 리스크 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들을 다 봤을 때 환율 금리 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방향성이 하나로 합쳐지고 있다. 즉 리스크 온으로 합쳐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지수보다도 오히려 다른 자산들이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신흥국에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해결되는 그런 게 보여준다. 특별히 거죠. 유가가 지금 60달러예요. 60? 아, 60까지 네. 올라왔어요? 예, 정영진 정프로님께서 말씀하신 네. 그 한계점에 지금 다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바꾸실래요? 유가 밴드? 네. 기회 아니, 드릴 테니까. 저는 저 유지입니다. 63달러에서 52달러? 네? 제가 63이었나요? 그 63으로 지금 63이었나? 60 아니었어요? 68쯤 하지 않았어요, 제가? 자기가 한 얘기에 대해서 남들은 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잘 챙겨 들으세요. 38에서 68까지 한 것 네? 같은데, 밴드를. 포기는 하지 맙시다. 근데 어쨌든 하방보다는 상방이 열려 있습니다. 네. 또 열려, 거의 더 열을까요, 그러면? 네. 네, 유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 기회를 드립니다. 예, 네. 위쪽으로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분위기가 그 뭐 물론 감산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거는 지금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유가에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여튼 전반적으로 리스크 온 국면이 있어서 지난 1년간 투자자분들 한국 투자자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고생 끝난 거예요? 네? 고생 끝? 모르겠어요. 제 주변은 다들 뭐라고 하냐면 내년 장 좋을 거야 다 이래요. 근데 우리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번 투표 한번 해보죠. 네. 1번 네. 내년도에 좋다. 2번 내년도에 나쁘다. 둘만. 아 올해보다 좋다? 네. 올해보다 내년이 1번 좋다. 2번 나쁘다. 우리 둘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청취자분들. 아니요. 일반 청취자분들. 네. 일반인들.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살짝 찍으면. 기분 나쁘려고 그랬어. 그냥 직관적으로 찍으세요. 나하고 같이 아니 1번이 많으세요. 아, 1번? 안 좋다? 1번 좋다. 1번 나쁘다. 좋다. 네. 일본이 좋다. 아니 그 이런 시점에서 하면 다 좋다지 대부분. 아 그래요? 역시 아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그 사경인 회계사 클래스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일본 치네. 저거는 장이 장하나 무슨 난 제대로 배워 제대로 공부했는데 자신감의 표현이에요 저거. 올해보다 나는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 나는 좋을 거 말고 시장 왜 나는 좋다고 얘기해? 시장 물어봤는데 아, 이분들이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하고 계시네. 아. 11번은 뭡니까? 무조건 좋다는 거. 아주 좋다는 일. 네. 네. 자, 여튼 아, 뭐 네, 좋다고 그렇습니까? 보신다는 거죠, 우리 과 아, 상당히 1번이 많네. 아, 이 뽕에 중독됐네, 다들. 네? 뽕에 중독됐어. 아, 이런 또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 박 부장 다 2번 나오고 2번 나오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진짜. 아, 그럼 2번이야? 아니요. 2번을 나와 일반인들은 2번을 찍어야죠. 아. 일반인들 지금 그 분위기는 계속 안 좋은 아니, 거예요. 그렇게 생각만 할 게 아니고요. 네. 곽 부장 이 시간에는 주식에 굉장히 적극적인 우호적인 분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모여 있는 사람들은 10억 명 중에 한 1천만 명밖에 안 되는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부정적인 다른, 견해를. 아, 네, 그러니까 네. 전혀 그런 거에 대해 심리의 아니, 지표로 쓰지 마세요. 아, 또 다큐 하시네. 많이 있어 많이. 아 무슨 네. 말은 못 하겠습니다. 지금 왜? 자꾸 다큐를 하셔가지고. 무슨 다큐야? 아니 그냥 해보니 아 저 네. 우리 투자들 1년 네. 함께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수준이 네. 높아졌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만 그렇다니까 네. 아직도 많이 있어요. 네. 밖에. 네. 네. 응? 네. 내일은 다른 방 소식을 좀 전해 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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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튼 방들. 내년은 네. 조금 안 좋게 본 분들이 여전히 좀 많이 있다는 거죠. 일반인들 이런. 시각적으로는 굉장히 경기 안 좋을 거라고 다들 얘기를 하죠. 근데 뭐랄까 이제 좀 뭐 적당한 표현 아닙니다만 선수들끼리는 내년 좋을 것 같은데 내년 좋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런 얘기하는 사람 점점 많아지고 있고 예 부정적인 사람들이 줄고 있어. 전반적으로 좋고 아니면 상반기에 좋고 좀 하반기는 잘 모르고. 아, 저희들의 예상은 3개월 이상을 해본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3개월 이후를 알 수 있겠어요. 무슨 사건이 그러니까. 터질 줄 알고. 그럼요. 네. 몰라요. 네, 한 3개월쯤 보는 건 내년 네네. 내년이라고 하지만 3개월밖에 유효기간이 내년 한 2, 3월. 네, 그런 정도죠. 근데 어쨌든 리스크 온이 되어졌고요. 오늘 그 지표들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표들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S&P가 0.7% 올랐고 다우는 0.3, 나스닥은 0.9, 러셀은 0.78% 올랐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더 많이 유럽은 더 많이 올랐어요. 독일 0.9, 프랑스 1.2, 유로스탁 1.1, 무려 영국은 2.2 올랐습니다. 오, 브렉시트. 네, 브렉시트. 오. 네, 잘 될 거다. 그다음에 달러 지수 97.04 떨어지죠. 떨어져요. 지금 97 깨질랑 말랑. 지금 네. 유로 달러는 1.1144. 뭐 파운드 등 해서 같이 올라갔으니까 오히려 지금 달러와 유로를 봤을 때는 유효성이 없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위안화를 대입해 보자. N과 함께. 그러면 N은 109.5N, 달러 위안은 6.991. 그다음에 네. 원은 6,168원입니다. 많이 빠졌네. 그렇죠. 이게 이제 다 합체가 되고 있어요. 네. 조립 부품이 하나씩 붙고 있죠. 완성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 미국 금리 어떻느냐? 어제 한 10년물이 한 5BP 가까이 빠지면서 빠졌어요? 그제. 네. 그러니까 그 전 지난 주말에 10BP 올랐던 거에 절반을 까먹었는데 오늘 네네. 그거 다시 다 되돌렸어요. 5BP 올리면서. 예. 그러니까 채권 시장도 점점 우상향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 채권 시장은 지금 안 좋다. 네, 가격이 떨어진다. 네, 그런 상황이고 뭐 이것 그다음에 2년물하고의 격차는 24BP로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 정배율이네. 뭐 네, 좋은 거. 옛날에 뭐 한 10BP 정도 내외까지 막 그 중간 중간에 한번 엎어졌고 막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열 올리신 분들 있잖아요. 경기 침체 온다. 예. 네, 근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잠시였었잖아요. 그죠? 물론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그런 상황이고 30년물도 4BP가 올라가면서 장기물이 단기물에 비해서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을 네. 즉 정배열의 상황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국내 금리물은 한 3 저 좀 잘못 제가 보내드린 자료가 조금 잘못됐는데 네. 10년물 기준으로 3.7BP 전일 말씀드린 것보다 떨어져 있어요. 국내? 네. 국내는요. 네. 금리는 원도 강세, 채권도 강세 이런 상황입니다. 네. 외국인들이 채권을 사러 들어올지 주식을 사러 들어올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유효성이 좀 떨어져요. 네. 국내 채권 흐름으로 시장을 읽는 거는 그래서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 말씀드렸던 대로 WTI는 $60 넘었고 금값이 1480이에요. 요것도 유효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어떤 걸 하냐면 투자 수익을 거두신 분들 중에 불안해하시는 분들에게 일부 금을 사드리고 있어요. 네. 금을 사드리는데 지금요? 금을 사드리고 있어요. 3년 주식 좋다면서 금을 사요? 3년 후를 바라보고 금을 사드리고 있어요. 아, 수익금에서 일부만 일부만 이렇게 조금씩 분할로
3년 후에는 금값이 이보다 더 올라갈 거라고 보신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3개월밖에 예측을 못하는 세치 예언이지만 3년 후를 위해서 금을 좀 투자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물이 좀 저 이상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잖아요. 금리물이 계속 이렇게 자극이 된다는 것은 지난 10년간 없었던 인플레이션을 몇 년 후에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서서히 들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네네. 그동안의 금은 안전자산으로 봤었는데요.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 어차피 3개월밖에 못 보니 3년 후에는 금이 인플레이션 그 해치 자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인플레이션 걱정할 것 같으면 지금 주식 매우 사야 되겠네. 아니 그냥 아직 저는 3개월밖에 그러니까 예상 3개월 못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생각 들고 금값 구리값도 0.87%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방향성이 그렇게 나와 있고 테크 주식들이 아주 열렬히 그냥 매일 좋습니다. 애플 또 올랐어요. 1.7%. 아 이거 지금 300달러 향해 가고 있어요. 200달러 넘은 지 얼마 전이었는데. 아니 내가 볼 때는 애플이 오르는 거 이게 뭐 근거는 없어. 저 효과가 아닌가 싶어요. 아람코 상장. 저 기름 갖고 있는 애들이 저렇게 비싸. 내가 1등인데 격차가 확참 벌어지는 2등이 된 거 아니야. 시가총액으로. 자존심. 자존심 매수다. 아니, 기름밖에 없는 애들이 뭐 이렇게 비싸. 네? 우린 기술이 있는데. 놀라운 게 11월 아이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 35% 감소했어요. 근데 올라. 놀라운 일이죠. 네. 그 테슬라 엄청 올랐네요. 네, 테슬라도 많이 올랐습니다. 6.45%. 중국에서 장사할 수 있는 애들은 다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인텔만 이게 좋아진다. 네, 인텔만 무인텔. 네, 인텔만 무인텔. AMD도 좋아. 네네. 기술주 다 좋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 한국의 기술주들이 안 좋은 게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3개월이라고 얘기할 때는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고 아 이 패가 이렇게. 그냥 로얄 패가 들어왔는데 여기서 게임 지면 진짜 바본 거죠. 네, 그래서 하여튼 패는 굉장히 좋게 지금 우리가 맞아요. 어떤 사람 5강 들고 3점 나는 수가 있더라고. 네, 하여튼 그렇고 시간이 다 됐네. 중국 지표 좋게 나왔고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산업 생산이 6.2% 증가하면서 5개월 만에 제일 좋게 나왔고 그다음에 11월 소매 판매도 전년 대비 8% 늘어났습니다. 연반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12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도 3.5로 전월 2.9에서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미 주택건설업협회가 발표하는 12월 주택시장 지수는 76이 나왔는데요. 99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랍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고 테크뉴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말씀드려요. 페이스북이 미국 유타주의 이글마운틴의 데이터센터 50% 확장 예정이랍니다. 페이스북이요? 네. 그리고 통신사업자인 비디오트롬이 삼성전자와 5G, 4G 통신솔루션 공급 계약을 했습니다. 네. 괜찮은 소식들이 많이 있네요. 많이 있습니다. 네. 원래 좋은 소식을 한꺼번에 와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는 언제가 무섭냐면 악재도 호재로 둔갑시키는 심리가 나타나요. 별거 아니네 이러면 그때는 이제 좀 위험하죠. 위험한 거고. 네. 아, 그때 꼭 저희한테 경고해 주셔야 돼요. 제가 맞힐 수 있을까요? 3개월은 개런티라면서요. 3개월은. 3개월씩만 맞추면 그게 어딥니까? 그럼 3개월씩만 맞추면 대단한 거죠. 저 8월 달에 못 맞췄습니다. 제대로. 하다 당했어요. 저도 8월 달에. 네. 8월. 아니 보장이 안 됩니다. 아직.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네. 저희와 늘 함께해 주시는 증시 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